아시아까지 갔다 오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해외는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을 가는데 32살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이에요.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이제 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은, 이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신문, 데일리 알타 캘리포니아 신문, 지역신문 이름입니다. 일간이죠, 데일리니까. 알타 캘리포니아. 이 일간지에다가 자기 여행기를 연재하게 해달라. 제안을 해서, 오케이, 가봐라. 그 어디 가느냐, 유럽과 중동 가겠다. 하고는 이제 출발합니다. 이때 이제 어머니가 있던 세인트루이스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뉴욕에서 떠나는 건데, 퀘이커시티. 배 이름입니다, 배 이름이. 그럼 이건 뭐 같아요? 퀘이커 교도들이 하는 선박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하는 유람선이에요. 이 배를 이제 왜 그랬느냐? 배가 이제 유럽 여행 가는 배들이 쫙 있어요. 있으면 그 이제 각 배마다 이 코스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막 교인이 쫙다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해보고, 아, 이배 코스가 제일 좋다. 아니, 이배 타면은 관광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올린 것이 퀘이커 시티라는 배 이름을 가졌던 선장은 덩컨이고, 이 마음에 들고 여러가 마음에 들어서 이 배에 선장했지 퀘이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막대에는 사람이 좋으니까 이 기행 중에서 자기 또래의 찰스 랭덩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친해집니다. 그 랭덩이 트웨인을 너무나 좋아해요. 재밌죠. 뭐 얘기 잘하지, 재밌지. 뭐할 때마다 그냥 웃겨주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하니까 랭덩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자기 여동생 사진을 보여줘요. 그런데 트웨인이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 여자한테. 이게 나중에 자기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사진 보고 사진으로 선본 거예요. 여행하다가. 그 자기하고는 잽도 안 되는 부잣집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정이 들었거든. 정이 들어가지고 막 트웨인으로서는 전략도 있죠. 이 남자하고 내가 아주 친해져야만 이 여동생 꼬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갔다 11월에 왔으니까 10달 동안 여행을 한 거죠. 이 여행을 했다가 귀국한 뒤에 워싱턴에 머물다가 여행기를 단연번째 안에 응락해요. 인쇄 계약이거든. 생활비가 없어요. 그막 트웨인은 어릴 때부터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만드는 데는 대단한 그 기지와 실력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는 돈 만들었습니다. 그 재능이 타고났어요. 그래서 스윈튼이라는 이 스윈튼이라는 작가, 여행 작가이자 수필가 특파원도 하던 이막 트웨인보다 이때는 이 스윈튼이 오히려 더 유명할 때입니다. 이 스윈튼이라는 작가와 만나가지고 막 트웨인을 꼬셔가 둘이 친해가지고는 이 스윈튼이라는 작가는 스코틀랜드에서 캐나다를 이주했다가 캐나다 녹스 컬리지 나와가지고는 또 미국 와서는 엠허스트 컬리지 여기 나와가지고는 월트 위트만과도 절친한 그 스윈튼이 막 트웨인보다 더 유명할 때죠. 캘리포니아에서 강의도 하고 연기도 쓰고 수필도 쓰고 뭐 신문사가 부탁하면 특파원으로도 가서 돈 벌고 이런 작가예요. 이 작가하고 이 신디케이트라는 겁니다. 신디케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지구상에서 처음 생겼어요. 막 트웨인이 같이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무실 하나 채워놓고 거기 이제 글쓴 사람 몇이 모여가지고는 모든 언론 잡지사에다가 다, 네, 우리가 이런 신디케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당신의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이나 뭐 취재할 거나 뭐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해라. 그럼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맡아가지고 일해주겠다. 막 트웨인은 혼자 힘으로는 그 자기 글 세일즈 해가지고 못 먹고 살거든. 그럼 글 만들어가지고 선전하면은 신문 잡지들이 뭐 취재 의뢰할 게 많거든요. 취재 의뢰도 하고, 여행기 의뢰도 하고, 또 칼럼 의뢰도 하고
논술을 의뢰도 하고 글을 의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지사로서는 인원을 적게 쓰면서 좋은 글을 실어야 되니까. 바로 그런 그 일종의 카르텔이야. 공동 판매, 글 판매하는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잘안 되죠. 잘안 돼요. 이 너무 공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밥도 못 먹어요. 사무실 그냥 탱탱 의뢰도 안 오고. 근데 3달러가 필요해. 지금 3달러보다 훨씬 더큰 액수겠죠. 3달러 필요한데 단돈 3달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신디케이트 그 작가들이 우리 나가서 3달러 어떻게 하든지 벌어서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나갔어요. 막둥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막연하잖아요. 예를 생각해 봐요. 작가가 3달러 벌려면 신문사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가지고는 내가 글 써주니까 3달러 미리 좀 빌려달라고 하고는 선불해 달라고 하고는 받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때는 선불도 잘안 해줘요. 그 유명한 작가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막둥이는 신체 호텔가 호텔 로비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3달러 벌지? 그럼 이제 호텔 로비에 앉아 있는데 걔가 한 마리 호텔 이제 누가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왔는데 그냥 주인이 잠깐 닦는 판 동안에 걔가 한 마리 로비에 어슬렁어슬렁하다가 막둥이 가까이 오는 거야. 걔도 사람 볼줄 아는 모양이야. 사람 좋아보니까 하니까 막둥이 자기 무릎에 딱 앉아가 이렇게 쓰다듬고 하니까 안전하고 그냥 앉아 있거든. 그런데 한 장군이 그 개를 보더니만 경탄해요. 그리고 막둥이 개인 줄 알고 팔으라. 그러니까 그럼 3달러만 내시오. 자기 지금 3달러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장군이 가만히 보더니만 야 이거 100달러도 넘는 개인데 왜 그렇게 싸게 파느냐. 아니, 그렇지만 나는 3달러 더는 안 받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장군이 개를 사가서 개를 데리고 가버려.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앉아있는데 바로 개 주인이 막 개를 찾으러 다녀요. 금방 나타나가지고. 근데 트웬이 가만히 보니까 개 주인한테 자기는 죄를 지었잖아요. 개를 훔치고 남의 개를 팔아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주인한테 내한테 3달러만 주면 내가 그게 찾아주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10달러라도 내겠다. 그러니까 3달러만 내라. 그리고는 3달러를, 이제 6달러 받은 겁니다. 3달러를 받아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물려주고, 아, 3달러죠. 받아. 3달러를 주니까 그 장군 방에 찾아가, 호텔 방에 찾아가니까 장군이 안 물려줘요. 사는 길을 왜 물러가면서 뭐 화를 내는 걸 막둥이는 또말 잘하고 애교 있으니까 3달러 주고 걔를 찾아왔어. 찾아오니까 주인이 어때요? 3달러 주면 걔 찾는다 그랬죠? 찾아오면 3달러 준다 그랬으니까 그걔 주인이 3달러 준 거예요. 3달러 벌였죠. 마침 3달러 벌어야 되는 판에 나 외출했는데 이래 가지고 와서 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나중에 이래 말합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개를 팔아서 받은 3달러는 도둑을 말하자면 장물의 비야. 그러나 주인에게 개를 찾을 대가를 받은 3달러는 내가 번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돈이다. 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자기 원칙 정직. 남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그러지 않는다. 내가 정당하게 노동해가지고 벌은 돈을 내가 쓰는 거지. 그런 건안 한다. 이게 자서전에 나와요. 그대로.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를 보면은, 이야, 이 작가가 얼마나 익살 맞기도 하고, 수단도 좋고, 돈번 기술도 있어. 근데 가난해요. 돈번 기술인데 돈다 써버려. 자. 32살 때 노총각이야. 이 노총각이 아까 그 유럽 여행 중에 만났던 친구 있죠? 랭던. 이 이제 자기 여동생 소개해줘. 불러내가지고 내 친구 중에 재미있는 친구 작가가 하나 있는데 만나봐라. 만난 거야. 만나니까 그냥 막두에 있는 사진 보고 벌써 반해 있거든. 둘이 데이트해요. 근데 데이트가 어디냐면은 찰스 디킨스 소설 낭독회입니다. 자서전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때는요 영국이 여러분 특히 찰스 디킨스 잘 알죠? 영국 최고 최대 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 쌍벽을 이루는 최대 작가인데 막 디켄즈가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이 디켄즈도 가난한 집에 그야말로 그냥 구두약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컸잖아요, 디켄즈가. 근데 디켄즈가 어떻게 하냐면 또돈 만드는 기술이 있는 작가야. 낭독회를 해요. 그 자기 소설 가서 1절부터 읽어줘. 그걸 들으러 강단에 메어져요. 그돈 없으면 자기는 소설 몇권 들고 영국 전국 낭독회 하러 다녀요. 하도 이름이 나니까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다 낭독회 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그 이제 뉴욕에서 하는데 그걸 들으러 간 거야. 근데 디켄즈가 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수필 같은 거 써가지고 유튜브에 멋지게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조회가 만 올라가면 광고가 붙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디켄즈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막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소설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아주 기기명이 디켄즈의 낭독회는 유명합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그어서 첫 데이트를 한 거야, 두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올리비아 이 여자도 만나보니까 참 사람이 좋거든. 좋은데 이 집은 엄청난 부자야. 뉴욕에 엘미라라는 데 구역에 살았던 거야. 자기 집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은 여기까지 산 거예요. 여태까지 살았던 그 집인데 현재 뉴욕 릭스트리트 413번지고 아버지는 신앙이 깊은 노예 폐지론자 집안에 가정교사와 학교를 병행해 교육을 받았고 왜 돈이 많으니까 광산업 부자니까 이 학교 다니는 얘기입니다. 더스턴스 피메일 세미나리 가는 건 사립학교로 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에미나 피메일 컬리지 이런 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안 되는데 이 학교 같아요. 막대 마누라가 다니는 학교. 이 여자입니다. 어때요? 상당히 막대인이 반할만 하죠. 막대인 하면 완전 대조적이에요. 막대인은 막꼭 헤밍웨이처럼 등치도 좋은 데다가 털보에다가 막 얼굴도 에너지쇼 한 데다가 그이 장난꾸러기에다가 말 재미있게 하고 이런 데 비해서 이 여자는 완전히 반대형 막대인 같은 체질의 반대형 아주 에리에리하고 그냥 가날프고 막 병약해 보이는 여자 섬세한 이런 여자를 막대인 좋아하는 반면에 이 여자는 자기 육체적인 조건과는 전혀 반대되는 남자를 좋아한 거죠. 결국 이 막대인은 평생 아내입니다. 막대인만큼 적숙한 남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연애도 안 했고 재혼도 안 했고 그렇게 유명한 작가인데도 전혀 인기 있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데도 그런 풍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그 부인입니다. 워낙 섬약해서 10대의 절반 이상은 결핵성 척수염이나 척추 카리에스로 고생했고 트웬의 편지를 열렬히 구애하니까 그 사랑의 원인을 트웬 이래 말합니다. 나는 이 젊은 망아지, 이게 이제 젊은 그 영양 뭐 그런 이쁜 그 망아지에다 이제 처녀를 비유한 거죠. 가내 가슴을 그 쥐뜯었어. 근데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 다만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내버려두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여자를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For her to mend it. 아마 그 여자의 그 마음이나 뭐 섬약한 걸 고친다는 뭐 어쨌거나 그 여자를 구출해서 그냥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뜻 같아요. 나도 영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비아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뭐그 자기 집안에서 큰 성장 과정하고 너무 다르거든. 했다가 나중에 비밀 약혼을 합니다. 왜? 집안이 전체가 완전히 반대야. 그건 그냥 이래 만나고 작가니까 재미있고 좋은 건 모르지만은 뭐 집안하고 가까이 하는 거안 된다. 다만 오빠는 막 두면 완전히 반해버렸어. 오빠는 혼자 찬성이야. 그 비밀 약혼에 나왔습니다. 자서전에 보면은 막 두면 자서전 이래 말해. 이 여자가 빙판길에 넘어져 16살 때부터 알기 시작해가지고 평생 동안 한 번도 건강도 해보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아내는 2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을 대고 눕는 것 이외에는 어떤 자세를
눕는 것도 등대고 똑바로 누워야지 돌아눕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다. 참 불행한 여자죠. 근데 시집 잘 갔어요. 여자 집안은 다 반대야. 그러니까 작전을 짜요. 어떻게 짜냐면은 이 오빠가 막 드웨인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아버지도 승리할 거다는 자신을 가지고 오빠가 막 드웨인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거대한 집이니까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가량 있으면서 막 드웨인이 막 그 가족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애도 썼겠죠. 그 재능을 다 해서. 근데 결국은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고 그대로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난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오빠가 같이 떠나는 거야. 오빠는 이제 막 드웨인 좀 바래다 주려고 정형까지 바래다 주려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뒷자리가 의자가 고정된 의자가 아니고 그냥 의자만 두 개 놓은 거야. 그렇게 갔는데 마부가 이제 딱 가는데 마부가 말을 이제 출발하자고 딱 치니까 말이 확 뛰어버렸어. 뛰니까 마침 거기가 무슨 공사장이었어요. 공사장 뒷페이지 나와요. 그 배수구를 수리하느라고 파여준 바닥이야. 그쪽 길이 파였는 거야. 근데 그냥 모르고 그리 가니까 마차가 확 말이 확 뛰어 출발하니까 마차 바퀴가 그 걸려가지고 확 이래 하는 동안에 둘이가 그 의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함께 그냥 완전히 이렇게 나주배기입니다. 그 나주배기는 그 표현을 막 드웨인이 재밌게 했어요. 어둠 속에서 찰리 오빠입니다. 자기 친구가 피우던 시가우 빨간 그 덩어리가 공중에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지도 이래 떨어지면서 그 자기 친구가 그 담배 피우다가 시가가 입에서 떠나가지고 참 그걸 노래 묘사가 참 문학적이죠. 그 둘 다 기절해버려요. 기절했다가 둘 다 잠깐 정신 잃었다가 눈 뜨고 깨어났어. 깨어나면서 마크 드웨인은 뭘 생각하냐면은 야 내가 아픈 척 해야겠다. 그럼 이 집에 며칠 동안 더 머물 수 있겠지. 참 절박하지요. 사랑하면 그런 꾀도 생기는 거야. 사실은 몸이 멀쩡해요. 그렇게 뛰었는데도 그 이제 공사장에 모래밭에 넘어져가지고 멀쩡한데도 아픈 척 해야지 하고는 막 이래 눈 뜨고 아픈 척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더 머물러요. 그때 가족들에게 점수를 딴 거예요. 그 말하자면 마부가 은인이야. 그러니까 마차가 이렇게 안 넘어졌으면 그때 가버렸으면은 또 막 복잡한 절차를 맡아야 되는데 3일 더 있으면서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미래의 장인 영감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 저 정도면은 그냥 우리 딸안 굶기겠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근데 착하고 실력 있어 보이고 성실하고 이런 지 허락하는 그 약혼 허락해. 그런데 이제 이 허락하기 전에 이 사업가가 트윈을 좀더 테스트 하려고 트윈 보고 그래 말해요. 너를 보장할 수 있는 너와 널 잘 아는 친한 사람 6명 이름과 주소 달라.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고 시집 보내든지 말든지 하겠다. 참 멋진 방법이죠. 우리나라 같은 거짓말 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다 자기 친한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 직접만 하도록 만들겠죠. 막두에는 안 그래. 솔직히 그냥 지 욕하는 거 다 아는 사람 보내버려. 성직자, 성직자 주일학교 교양, 술고래로 죽음을 맞이할 것. 이런 답장도 오는 거야. 그 이제 막두에는 보고 오락해가지고 장인 영감이 편지를 다 받아가 보고는 너무나 부정적이야. 욕만 들떠 써놨어. 그 이상하거든, 이 영감이 보니까. 자기가 볼땐 사람이 안 그런데 자기가 본 막두인과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 거야, 주변에서. 그러니까 불러가지고는 가만 보다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네는 친구도 없나?
근데 막 조인트 없다 그래요. 친구 많거든요. 없다. 그러자 그 장인 영감, 미래의 장인 영감이 이제는 내가 자네 친구가 되어주겠네. 내딸 데려가게. 그들보다는 내가 자네를 더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딱! 이 사람들보다 내가 보면 막 대인이 맞다. 왜? 자기는 사업가니까 사람 대해, 마음에 대해서 사람 볼줄 알거든. 그래서 픽업됩니다. 어때요? 이런 한 장면이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소설보다 낫죠? 그래서 이제 결혼 허가 받은 뒤에 그 집에서 물어요. 그 장인 영감이. 진짜 자기 한 절친 이 얘기를 해요. 하니까 냉동이. 평가를 받을 때왜그 사람 추천하지 않느냐 할 때만 트윈 대답이 평균 없는 증언을 원하시는데 영감님께서 측자만 늘어놓으면 도리어 불신당할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마크 트윈은 자기 인간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면은 이 미래의 장인 영감이 허락할 거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니까. 그래서 그냥 욕하거나 말거나 그런 해야지 측자만 늘어놓으면 오히려 사업가니까 이상하다. 이건 지금 적당한 평가 아니다. 분명히 나쁜 놈이 있을 거다. 그러거든. 그래 이래 해서 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둘다 고단수 아닙니까? 장인 영감이랑 마크 트윈 둘 다. 이래서 이제 공개적인 약혼을 하거든. 할 때, 그때 반지는 뭐냐? 마크 트윈답게 금으로. 금반지 약혼 하나 묵직하게 금반지 해가지고는 거기다 약혼 날짜 새겨놨어요.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약혼 날짜 지워버리고 결혼 날짜를 써놔. 그 반지 하나 가지고 약혼 결혼 반지 나와. 금반지 하나 가지고. 자, 철부지의 해외여행기. 이걸 완성해가지고 출판사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때 이제 뭐,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작가들이나 문화단체들은 그 신디케이트거든 사무국에 이게 이제 일종의 노조의 기능도 해요. 돈안 내면 막 오고 내려가고 밖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하면서 강연까지도 글 쓰는 것뿐이 아니라 강연까지도 이리 하면은 우리가 좋은 강연 해주겠다 연산 내 보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합니다. 이런 동안에 트웨인이 이미 그런 그 강연이나 이런 거를 명성이 나가지고 예일대학의 비밀 서클입니다. 예일대학 학생만이 들어가는 서클인데 하도 재미있으니까 그 대학생들 보니까 이 클럽에서 보니까 막두에 너무 재밌거든. 그냥 명예회원으로 넣어줘요. 이런 클럽은 어떤 거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알아주면 상당히 참고될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이런 걸 하라고 했어요. 사실 사람은 자라면서 그냥 친한 친구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서클을 하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지금 이런 클럽 없으면 지금이라도 평론방끼리 몇 사람끼리 모여서 클럽 하나 만드세요. 내가 아는 일본의 그 유명한 오다 마코도라는 작가는 유머 서클이 있어요. 그거는 만나면 무조건 웃긴 얘기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만나가지고 그냥 계속 웃기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할 얘기를 다 만들어야 돼. 재밌죠? 그런 식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예일대학 이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이 쓴 해외여행기, 첫 해외여행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좀 많이 팔려요. 근데 예일대학의 비밀 서클이 이게 이제 우리 대학, 우리나라 대학에는 없는 거예요. 미국, 돈 많은 미국에서만 있는 조직인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대학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8개의 상류사회 조직체가 존재한답니다. 예일대학에. 스컬 앤드 본스, 해골과 뼈, 인디안들 잡아가지고 해골을 갖다 놨다고 이런 서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우등생 클럽인 파이 베타 카파. 이건 이제 그 러시아 알파벳입니다. 피 베타 카파 하는 거. 파이 베타 카파, 알파 베타 카파, 감마 루 크시 하는 게 러시아 알파벳이거든. 그 알파벳 이걸 해가지고는 미국에서요. 전 대학에 이건 거의 다 있어요. 파이 베타 카파 클럽에는. 이거는 전 우등생은 몇 퍼센트만이 가입할 수 있고 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은 미국 대학에서 최우등생 급에 속하는 것 같고 그냥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클럽인데 이제 뭐
밀러 헌팅턴 가문, 태프트. 이 태프트는 이름 왜 얻으세요? 태프트는 왜? 나중에 이거 후손 중에서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나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본에 팔아먹은 대통령이 기분 나쁜 사람인데. 가스라 태프트 주약하는 바로 그 태프트입니다. 그 나중에 대통령 되거든. 나중에 자세히 나와요. 나중에 20세기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요 이야기가. 어쨌거나 이런 클럽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다가 자기들 빌딩 하나 지어가지고는 딱 잠궈놓고는 자기들만 그 회원들끼리만 모일 때만 드나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컬랜드 본석 빌딩이 해골병 묻혔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주 2회 만찬 나누면서 자신 신변 문제, 성생활 경험까지도 고백하고, 완전히 전나로 자기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스컬입니다. 혈맹이죠, 혈맹. 본스맨으로 불리는 이 명문가 자식들 대단하죠. 부시 대통령 조부가 아파치족 해골 훔치다 이 건물을 감췄다는 소문 때문에 이제 해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고, 이 여행기는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요. The Innocent Abroad, The New Pilgrim's Progress 이래가지고 부제도 참 잘 붙였죠. 그냥 자기가 마치 뭐 선교 여행 그것도 알면서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자기로서는 Great Pleasure Excursion 그냥 아주 엄청난 즐거운 그냥 오락이라고 해. 페이커 시티로 타고 아까 같은 얘기했지. 63년에 67년에 갔다 온 여행기를 1년 동안 써가지고 책으로 냈으니까 2년 걸렸죠. 이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결혼을 하거든 약혼 반지 빼서 결혼 날짜를 고쳐 새기고 이제 결혼식은 처갓집 애미나 그 부잣집 처갓집 부자니까 그 정원을 사고 그리고 막두에는 결혼 날짜 받아놓고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톡톡 털어가지고 친구한테 바팔로 어디 제일 우리 둘이 살만한 집 뭐 싸구려죠 그런 집 하나 마련해 달라 해서 기차 타고 간 거야 가니까. 친구가 살았던 집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야. 자기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야. 그 놀래가지고 왜냐 그랬더니만은 장인이 그 집에 미리 와 있어요. 투엠보다 미리 와 있다가 웃으면서 너가 하도 사람이 좋길래 이 집 내가 선물로 결혼 선물로 준다 하면서 집 문을 넘겨줘요. 참 사람 좋고 볼 일입니다. 이제 그 이 아내는 어떤 아내냐? 항상 명랑한 동시에 명랑함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하는 그 감흥력이 있는 그렇게 마크 트웨인이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자기 집에 부자를 큰 데다 한마디도 불평도 안 하고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사랑은 존경의 형태. 마크 트웨인이 돈 못 번다고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사심없이 웃을 줄 아는 소녀예요. 그다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웃음 한번 터지면은 음악처럼 듣는 사람이 감동시켰다. 알만하죠. 첫 아이가 22개월 만에 죽어요. 돌진해고 두 살도 안 돼가 죽어요. 막두에는 그 애가 귀엽다고 마차에 태워가 드라이브를 간 거야. 가다가 덮어놓은 담요가 떨어져 버려. 모르고 그냥 갔어. 나중에 보니까 꽁꽁 얼어가지고 맨살에. 얼어가지고 이미 집어넣으니까 거의 죽은 거야. 막대는 죽인 거야. 마찬가지야. 이런 실수도 합니다. 참 큰 실수죠. 올리비아 건강 악화, 아내 건강 악화로 제가 집 동네 갔다가 36살에 하트포드로 하트포드 이게 굉장히 귀중한 집이에요. 하트포드 집을 왜 얻으세요? 전세 어디 이사합니다. 3년 후에 이때는 이미 이제 막두에는 돈 벌어요. 강연도 하고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땅을 사서 하트포드에다 근사한 집을 짓습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보면은 맞딸 아버지 전기를 써요. 전기가 늦게
1988년에 출간되거든. 파파 인티메이트 바이오그래피의 막트웨인 이런 제목으로 정길 아버지 정길 썼는데, 막트웨인이 이 딸한테 굉장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24살 때 죽으니까 막대웬이 하도 이 애의 그 여러 가지 행위와 그 이런 그 재능이 아까워가지고 Personal Collections of Jeanne d'Arc, 이게 잔다크입니다. 잔다크, 러시아 프랑스의 유명한 애국 소녀 잔다크 by the Chevalier de Conte, 이거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잔다크의 그 생애 그것을 그 마을에서 쭉다 옆에서 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잔다르크 죽은 뒤에 그 잔다르크에 대한 생애 전기, 이게 제일 유명하다 그럽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막대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작품 이제 영어로도 번역됐거든요. 그걸 보고 잔다르크 그 전기를 그대로, 이책 그대로를 이래 형식을 빌려서 자기가 소개하면서 자기 문체로 자기 익살맞이 이런 걸 하는데, 이 잔다르크에다가 자기 맏딸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맏딸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맏딸입니다. 죽은 맏딸. 그래서 죽기 전에 아버지, 자기가 겪었던 아버지 전기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이게 이제 그 마크 트웨인이 쓴 작품. 사실 이제 잔다르크 이 생애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자기 맏딸을 이미지를 집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딸은 콘트랄토 콘서트 싱어로 첫 남편인 러시아 피아니스트야. 죽고 재혼했어요. 근데 만년에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 가는 게 이제 이게 그겁니다. 그뭐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영역. 말하자면은 물질 세계는 실제가 아니고 병도 기도만으로 치유할 수 있다. 과학은 과학인데 기독교적인 과학만 믿는, 이런, 이거 하면요 사람 골치 아픕니다. 약도 안 먹어요. 오직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암 걸려도 기도만 하려고. 기도만 잘하면 병 낫는다. 작가와 자기 딸하고 아내하고 막내딸 발작 일으키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여름에는 주로 별장 가서 지내는데, 이게 막대웬 자주 갔던 별장입니다. 여름 별장 별미라 처갓집 소유거든. 여기 그냥 여름에만 가서 자기들이 있었던 거죠. 전연하다 나누어서 고달픈 생활 소설 쓰고, 그 다음에 공제어로 도금 시대 가일드, 길드, 가일드, 에이제 이런 소설 썼고, 하트보드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땅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요. 이게 그 유명한 엉클톰스 캐빈의 스토브인하고 바로 집이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정희 선생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집입니다. 막드웨인. 이 막드웨인 아내가 직접 다 설계하고 해서 굉장히 애정이 묻어 있는 집입니다. 이거 보니까 누군가 알겠죠? 이때 우리 미국 여기 여행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이거 전부 우리 회원들이거든. 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의 전시들이 있어요. 뭐이 자유여신상도 저를 세워놓고 별게다 있습니다. 여기 방문한 사람들 그 명단까지도 쭉다 나오는, 그야말로 참 가볼 만한 데예요. 이또 가볼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도금시대 소설이고, 이제 그 집이 가볼 만한 게, 요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바로 이웃집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엉클톰스 캐빈 작가의 집이야. 스토 부인 집이야. 이래가지고,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막드웨인이 하도 스토 집에 자주 뛰어가요. 뛰어가면 그냥 너무 친해지니까, 그냥, 이런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그대로 뛰어가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착해도 남편이 그렇게, 이 여자 같은 작가지만은 가지 말라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남은 집인데 넥타이라도 메고 가라. 그 사실 그거 간데 뭐 넥타이 멜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막두에는 넥타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래 탁 요래 다 만들어 가지 이렇게만 하고 그냥 형식으로 마누라가 얘기하니까 이렇게만 하고 그냥 뛰어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그만큼 그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얘기 다 했다는 거지. 왕자와 거지, 이게 막두엔 작품인 거야. 왕자와 거지,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다 그걸 본 거죠. 미시베스 생활, 소설. 이게 전부 다 자기 어렸을 때 체험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출판사 하나 내요. 이 출판사가 자기 누나의 사위, 그러니까 생질이죠. 생질녀, 생질녀의 남편. 이 이제 그 출판사 영업 담당을 해가지고 출판사 내는 거야. 이게 이제 트웬 부인이 좀그 욕심이 나가지고 나중엔 트웬 부인이 그 출판사를 맡아요. 하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그랜트 장군 메모, 그랜트 장군은 회고록이죠. 자기 개인적인 퍼스널 메모 아십니까? 그랜트 장군의 개인적인 회고록 이걸 내는데 그랜트 장군은 여러분 기억나죠? 뭡니까?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총사령관입니다. 다른 몇몇 사령관이 이제 바뀌는데 남북 전쟁 끝날 때 마지막 사령관이 그랜트 장군이에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드웨인이 개인적으로 친해요. 워낙 사람 좋고 유명한 작가니까 그냥 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책 내려고 하니까 내가 내겠다 해가지고는 여기서 낸 겁니다. 출판사 돈도 번 거, 이게 그 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도 못 읽어봤지만은 해설에 의하면 굉장히 유명하대요. 왜? 장군은 회고록이니까 전술 전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관학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교재로 쓸 정도로 널리 알려진 그랜트 장군 회고록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허클베리 핀 모험도 출간해요. 이렇게 좋은 책 냈으면 돈 벌지 않아요? 돈 벌거든. 버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안 되느냐? 또 이제 이런 소설 근데 막대기 하면 우리는 그냥 허클베리 핀 뭐, 톰 소야 이런 것만 아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있어요. 아서 왕궁은 코네티컷 양키. 아서 왕궁이라는 건 영국 얘기거든. 영국의 제일 오래된 그 왕궁 중 하나잖아요. 아서 왕의 죽음 킹, 목, 더 킹, 아서 가는 그 거의 준불허로 된 그게 영국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그러게 이제 원탁의 기사 그 기원이 아서 왕 아닙니까? 그 굉장히 그야말로 그냥 기사도에다가 말이지 이런 걸 하는 데인데 코네티컷 출신 미국 사람이 궁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맞지 그런 걸 가지고 사회 풍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대웬 중에 또 재밌는 거 발명의 예를 올립니다. 돈이 이제 여유가 있거든.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하는 거야. 다 하는데 하도 머리가 이것저것 막 공상이 많으니까 발명을 해본 겁니다. 하는데 친구가 있어요. 동료가. 이게 누구냐? 니콜라 테슬라예요. 이게 아주 가까이지. 니콜라 테슬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 니콜라 테슬라는 시베리아 혈통의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죠. 부모 사이에서 현 크로아시아,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출신 발명가야. 전기 기사로 현재 우리가 그 전기 쓸때왜 AC 전란, alternating current, AC 전류로 변하는 게 220볼트, 뭐 100볼트 그 있잖아요. 그걸 발명자로 유명합니다. 그이 당시에는 에디슨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였다 그래요. 우리는 에디슨밖에 모르지만 둘다 노벨상 후보가 아니에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젊었을 때 하도 건강이 나빠가지고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트웬 소설 보고 용기를 얻어요. 이렇게 어렵게도 사는데 5년 되네. 그러니까 발명가 되었거든. 근데 이 둘이가
막두인이 테슬라를 그냥 테슬라가 막두인 찾아가니까 너무나 좋아해. 이래가지고 유아를 위한 침대 부속이나 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방식의 증기 엔진, 콜로 타입 인쇄기, 계량 허리띠, 식자 기계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다 마크 트웨인이 만든 것 중에 여러분들도 덕을 보고 있는 거 브레지어입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이걸 만들기 이전에 브레지어는 맸대요. 이렇게 흰 띠로 이렇게 막 둘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등 뒤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주는 거였대요. 근데 이 막대인 부인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럼 막대인 부인이 데리고 외출하려면 혹은 부인한테 외출하려면은 그걸 매는데 딴 사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막대인 그걸 가만히 보다가 저걸 좀 편하게 매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고안해내는 게 바로 이거라 그럽니다. 2081년에 특허까지 냈는데 그래도 돈못 벌어요. 왜돈못 벌냐? 벌어도 이런 데다 씁니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다 하다 막 하는 동안에 다 낭비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접착제로 된 스크랩북이 있거든. 이제 다 신문을 오래 가지고 풀붙여가 붙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붙이는 종이에다가 접착제를 입혀버려. 그러면은 신문을 사가지고는 신문을 오래 가지고는 거기다가 침만 붙여 가지고 우표 붙이듯이 그대로 위치에다 딱 붙이면 제대로 붙는 거예요. 스크랩북에. 이것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다가 출판사도 경영했죠. 증권도 실패했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장사는 안 되는 그런 식이 됐단 말이죠. 테슬라 얘기는 아까 했고. 경제적 위기를 맞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책도 많이 팔린데. 스탠다드 오일 회장이 도와줍니다. 많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카네기 재벌, 이런 사람도 도움 받고 뭐, 다 도와줘요. 막대는 사람 좋으니까 그냥 그런 재벌들 다 알아. 트웨인의 저작권을 아내 올리비아가 소유하기로 해버립니다. 하도 그냥 트웨인 밖에 놓으니까. 이것저것 팔아먹고 살림 잘못 사니까 이제 아내가 딱 맞다 좋지 않나. 바보 윌슨의 비극. 이것도 뭐참 재밌는데 난못 읽어봤어요. 이것도 사회풍자입니다. 막대한 소설은 다 사회풍자라. 강연 여행을 떠납니다. 빚을 갚고자 1년 넘게 세계 일주 강연 여행을 떠나요. 하와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인도, 남미, 캐나다 일정 마치고 영국에 도착해요. 이럴 때딸 수지가 뇌망염으로 죽어요. 이후 1900년 10월까지 남은 가족과 함께 런던, 스위스, 비엔나, 스웨덴 옮겨가면서 거주합니다. 그 다음에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행문입니다. 두 번째 기행, 요 기행에서 이제 폴른 이퀘이터, 모 트램프스 어블로드. 이게 이 기행문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은 기행문 형식을 빌려가지고 강력한 정치사회 평론집이에요. 흑인과 황색인 등 소수 인종차별, 인종평등주의자인데 인종차별이 이때 지금도 심한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제국주의, 종교적인 불관용. 미션 활동 등을 통한 기독교 정교 부당성 이걸 다룹니다. 특히 세실 로데스와 레오폴드 2세 맹렬히 비난해. 이 책이 마크 트웨인이 쓴첫 반제국주의자 강대국 그 약소국 침략하는 거 반대하는 거. 그 침략하면 이제 다 종교들이 하거든. 선교사들이 항상 제일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남은 나라 선교 간다 막 뒤에는 이때부터 반대했어요. 나중에 펄벅도 이래 하거든요. 지역주의 비판입니다. 자, 로데스 나왔죠. 바로 이 책에서 비판한 로데스입니다. 로데스를 왜 비판했느냐?
로데스입니다. 사업가거든. 영국의 사업가라. 정치가로 남아프리카 지금 남하고 식민 통치 추진자입니다. 자기가 거기 가서 처음에는 장사하다가 이 나라 우리가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추진해. 재벌이 추진하니까 정신가들이 오케이. 그리고 남아공을 식민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로데스 유니버시티, 로데스 스칼라십 등이 바로 나중에 이제 식민지 만들려고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한 거죠. 그 다음 레오폴드 왕의 독백 이것도 쓰거든. 기형문에서 레오폴드 왕 비판했는데 글로도 성이 안 차. 그래가지고 아예 단행본을 별도로 내가지고 이 왕을 호되게 비판합니다. 그럼 레오폴드는 뭐냐? 벨기에 와이거든. 아프리카 협회를 설립합니다. 자기가 회장이야. 그 다음에 이게 모튼 스탠리 하는 건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탐험가, 세계 탐험사의 이름 나와요. 스탠리. 영국 탐험가, 영국 사람이야. 이걸 고용을 해가지고는 탐험 원조를 통해서 평창주의, 콩고 자유국을 벨기에 왕의 사유지화, 이후 식민화, 콩고가 벨기에 식민지였거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막두웬이 영향수를 보니까, 아, 이거는 자기가 보던 중에 미국의 그 흑인 노예보다 훨씬 더 잔혹한 인종학대와 제국주의. 이래서, 여행하고 이제 빚을 갚고 돈 벌어가지고, 또 여행집도 내고, 그래가지고는 헤들리 버그를 타락시킨 사나이 뭐, 이것도 난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1900년에 귀국해요. 대환영받아요. 왜? 다니면서 계속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뉴욕에 이제 거주지를 옮깁니다. 진보적인 인사들과 교류해서 제국주의를 강하게 반대하고 미국의 반제국주의 연맹의 부의장이 돼요. 죽을 때까지 부의장이에요. 예, 우리가 다음, 마크 트웨인 다음에 이제 카네기, 강철 재벌, 카네기 재벌을 할 건데, 카네기도 이 반제국주의 연맹의 부의장입니다. 마크 트웨인과 함께 부의장이었어요. 그럼 이 마크 트웨인 주로 반대한 게 뭐냐? 필리핀 식민지와 반대. 근데 이제 예일대학에서 명예문화 박사까지 받아요. Anti-Imperialist League of New York. 본부가 뉴욕에 있어. 1898년 6월 15일. 비서전쟁, 미국과 스페인 전쟁입니다. 서바나. 미국의 침략전쟁 반대 위에서 결성했고, 방대한 조치가 활동했고, 1920년대까지도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막두에는 1910년에 죽거든요. 이건 풍자한 해악이 넘치는 단편집이라는 거고, 엔티임페리얼리스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원래 마사추세츠 은행에 퇴직한 은행가가 보스턴 이브닝 트랜스크립트라는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쓴 거야. 이 제국주의 반대하는 걸 우리가 말로 할 게 아니라 무슨 협회 하나 만들자.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히스토릭 페이 홀 지금 여기 기념적인 그 빌딩 판네유하는 기념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식민지 평창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직하자 지금 선동적인 글을 써가지고 여기 모여가지고 회원들이 자원해서 다 모입니다. 여기 보면 뭐 장관 출신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 뭐 강의거리가 될 만한 모임이에요. 그다음 헬렌 켈러 이건 유명하지. 헬렌 켈러 자서전은 참 감동이죠. 마크 트웨인도 이제 이걸 보고 감동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여행 그때 1902년 허드슨 강가의 리버데일에 저택을 마련해서 정착했어요. 요트는 뉴욕 하버 별장에 갔다가 안에 증세가 악화돼요. 그러니까 그 리버데일로 귀가했다가 병세가 점점 나빠지니까 그 이듬 그 1903년에 2년에 일했다가 1903년 10월에 이 대리로 전지 요양병에 배영을 합니다.
1904년에 피렌체에서 죽어요. 피렌체 빌라 디 과르토 가는 여기서 죽습니다. 아내가 죽은 피렌체 빌라. 이니까 이제 하트포드 집을 팔아버려요. 아내가 일일이 구상하고 설계하여 건축한 집이라서 애착이 있었는데, 이때 이사해서 91년 세계 강연을 전하기까지 막두현 가족들이 17년간, 막두현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집, 아까 우리 사진 봤죠? 그 집이고, 1896년 영국에서 이 집에 남아있던 두 딸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수지가 아프다는 정보를 받음 아내와 클라라가 급히 귀국길에 올랐지만은 이미 수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딸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으니까 이 집에 정이 안 붙어.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갔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1903년에 팔아버려요. 지금은 이제 2008년에 새로운 박물관으로. 우리는 28년 이후에 가봤으니까 아까 내가 사진 보여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다가 반전우화, 전쟁을 위한 기도를 탈고 했어요. 일러스트, 풍자화 그리는 팀 베어드라는 사람이 막두현 원고를 보고는 이게 출판되겠나? 이 사람에게 이제 일러스트를 부탁하니까 물어. 일본에 너무나 불운해서 출판이 안 될 것 같거든. 출판되겠느냐? 물었더니 부탁인 대답이 뭐냐면 안 된다. 모든 진실이 이제 이 안에 있는데, 오로지 죽은 사람만이 진실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그 죽은 뒤에 한 거다. 아마 내가 죽은 뒤에 출판될 거다. 죽은 뒤에 출판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래 말하니까, 야, 저 책 사봐야지. 사보지 마세요. 내용 별 거 없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상식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센 거죠. 그리고 뭐 글도 길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얇은 책에다가 막 일러스트만 넣어가지고 그런 막두에는 그런 몇 개 없어요. 안 사도 됩니다. 어쨌거나 신성 모독이라면 출판 거절당했고 우리나라를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있다. 그러나 사진을 마시라.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페인이 지필한 막두웨인의 간단한 연구와 전기. 자, 이제 지금 이제 역사로 돌아갑니다. 미소 전쟁. 이 미소 전쟁이라는 건 미국과 스페인 전쟁입니다. 1895년에 쿠바의 대스페인 독립투쟁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정화는 달리 관심을 가져요. 그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거든. 없다가 이제 1895년 그 미국이 이랬습니다. 미국 역사를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려면은 미국이 언제부터 제국주의 되었을까? 남북전쟁 이후입니다. 남북전쟁 이전에는 전투력도 없었어요. 전쟁하면 딴 나라하고 전쟁하면 영국하고 전쟁하다가도 독립전쟁은 이겼지만은 영미전쟁할 때는 비겼거든. 이기지도 못해요. 제대로 전쟁하면. 그런 정도 무장력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먹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나라 땅덩어리 먹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러다 남북전쟁이 끝났거든. 끝난 게 1865년이잖아요. 전쟁하는 동안에 무기 생산량이 늘고 전투력이 늘고 군인이 늘고 이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제일 먼저 미국이 뭘 하냐면은 인디안 사냥을 합니다. 물론 그전부터 해왔는데 남북전쟁 이후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인디안 사냥을 해가지고 완전히 전국을 그야말로 그 백인의 나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세지거든. 힘이 세지니까 그때서야 아 우리도 남의 나라 좀 쳐들어가자. 제국주의 사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임자가 있거든. 그렇잖아. 이미 벨기에부터 이태리, 스페인,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차지해버리고, 자기 옆에, 제일 가까운 턱 밑에 쿠바 보니까
스페인 거거든. 중남미. 거기가 스페인 거거든. 포르투갈 그 뭐, 포르투갈 식민지는 중남미에 뭐, 조그만하게 바뀌고. 전부 스페인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힘은 센데, 이미 남이 먹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맨날 하는 용어가 그겁니다. 이미 나무 뱃속에 들어있는 걸 포기해야 되나? 포기 안 해요. 등을 쳐서 토하게 만들어서 먹어요. 그게 바로 스페인 전쟁입니다. 미소 전쟁. 무슨 뜻입니까? 쿠바를 먹으려면 스페인을 눌러야 돼. 그래서 스페인 전쟁을 저가 만들어요. 미국이 일으킵니다. 스페인 전쟁 안 하라 그래? 미국이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먼저 도발해. 그래가지고 그냥 전쟁해가지고 스페인이 지니까 쿠바를 먹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카리브해 다 먹었잖아요. 그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국의 경제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왜? 사탕수수 많이 나거든. 그 다음에 명백한 천명 혹은 명백한 운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게 1840년대에 제기되었거든. 이 말은 알아주세요. 이거는 이제 Manifest Destiny라는 영어로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제국주의 철학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 국민들은 지금도 무의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정치가 머릿속에는 완전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미국이 하는 거는 다 로맨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미 백인 지금도 제국주의. 중국은 다 틀렸고 러시아도 틀렸고 미국만 옳다. 이유도 틀렸고 미국만 옳다. 그런 거거든. 난말안 들어요. 우리나라 뭐 아무리 사정 해봤자 그냥 콧방귀도 안 뉘어요. 이게 명백한 사정.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신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착하고 우리의 착함을 다른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신이 우리에게만 준 거야. 미국만이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미국은 남의 나라 침략해도 좋다. 허가장을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께만 줬다. 이게 명백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명백한 운명 혹은 명백한 천명. 하늘의 운명, 하늘이 준 명이죠. 하늘이 준 명은 뭐냐? 하나님. 갓. 하나님 준 성성이 나오는 하나님. 이게 이제 미소전쟁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거든. 미국인데 전향하는 목적이 뭡니까? 쿠바야.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이걸 미국 갈기 손으로 싹 긁어 먹으려고 스페인하고 전쟁 벌였다. 그 뜻입니다. 그 당시 나왔던 풍자화입니다. 이게 또 이제 재밌죠. 이게 이제 그 중남미,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원주민이라면은 이건 스페인이야. 활동 못하게 쇠사슬을 딱 묶어놓고는 딱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쁘게 보이는 거야. 미국은 이거야. 이거 보면 눈에 붕대가 보였죠. 왜 그러냐면 1895년 이물까지는 중남미가 뭐 식민지로 고생하든 말든 독립운동 일어나도 미국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가만히 뒀어요. 그래 하나도 안 도와주고 태평으로 멀찌감치 구경만 했다는 게 바로 붕대를 감으러 온 겁니다. 95년부터 아 관심 가지자. 왜? 재벌들이 사탕수수 수입해 이러거든. 이러는데 언론이 한몫합니다. 그 유명한 프리처, 언론 왕이죠. 뉴욕 월드라는 신문을 냈거든. 이 신문이 황색 저널리즘으로 유명합니다. 스포츠부를 만든 게이 사람이 처음이라 그래요. 신문에. 스포츠부. 옛날 신문에는 이제 스포츠부 같은 건 없었거든. 신문에 아예 스포츠는 그냥 부록이야. 이게 이제 전쟁을 선동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 이게 이제 against American imperialism이거든. 반대하는 거야. 반대 왜 반대하느냐? 중국도 제국주의에 반대. 이거는 필리핀이야. 필리핀도 반대. 다 반대하는데 미국은 침략한다. 그러니까 제발 미국이 제국주의 하면 안 된다.
반제국주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단체에 이제 그랬거든. 그럼 이제 미소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이건 여러분 아마 세계사를 본 사람들은 거의 알 거예요. 이제 쿠바가 스페인 식민지거든. 그런데 하바나에 파견된 미 해군 순양함인 메인호가 1898년 2월 15일 21시 40분 폭발해. 괜히 폭발해. 하바나 항해에 가만히 있는 배가 미군 순양함에 폭발해. 260명이 죽어요. 자기 나라 군대 죽었어. 함량 장교들은 다수가 생존했어. 4월 20일에 스페인에 선전 보고해. 마닐라만 산티아고 등에서 승리해. 12월에 파리 조약으로 종결돼. 몇달 만에 스페인 항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쿠바는 독립해. 미국까지요. 푸에르토리코도, 괌도, 필리핀도 다 미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배 폭발을 자기 나라 순양함을 자기들이 자폭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는 미국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순양함이 하바나 항 앞에 가만히 평화롭게 가만히 있는데 스페인 너가 우리 배 공격했다. 그래 핑계대고 미국이 스페인 먼저 공격한 거예요. 스페인 해군 공격한 거예요. 그게 스페인 전쟁입니다. 월남전도 그랬어요. 월남전도 그 하노이 앞에 하이폰 거기에 미국 배를 갖다 놓고는 제가 폭파해 놓고는 그 월명이 했다고 해가지고는 북폭을 월명에다 폭폭 북쪽 폭격을 시작했거든. 이 자작극입니다. 이거는 미국뿐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만주 침략할 때 자기들 기차를 자기가 폭파해 놓고는 만주 너가 했다 하고는 만주를 침략한 게 만주 사배이거든. 이 제국주의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내 마음만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역사학자들이 이 배를 폭파한 것은 미국 우리가 아니고 쿠바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또뭐막 핑계를 대요. 쿠바 독립운동가들이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 부치라고 일부러 열을 했다. 말하자면 자기들은 순수하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자기들이 한 거예요. 스페인이 겁나가지고 미국 배 건들지도 못해요. 이게 이제 폭발 사진이고. 그리고 파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놓고 이제 필리핀 쳐들어가거든. 이때요. 굉장히 잔혹합니다. 이 잔혹함은 이게 좀더 그런 사진들이거든.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건축 넘어가면은, 이게 뭐, 이걸요. 내가 왜 이걸 다루냐면은, 마크 트웨인 이걸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반제국주의 연맹 거기서 마크 트웨인과 다음 주에 하게 될그 카네기 재벌 이두 사람이 이걸 막 필리핀 제발 쳐들어가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근데 이걸 쳐들어가서 하는데 막 엄청나게 학살하거든. 근데 이때 이제 이 학살한 사람이 이게 모로족 소수민족 죽이는 거. 대학살 바람기가 메사카. 이 지역에서 미군이 죽자 보복자들 중요합니다. 미군 죽자 그냥 그 보복으로 막 몇십 배 중요해. 이때 미군 사령관이 셋째 아들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6.25 때의 더그로스 메가더입니다. 이 집안의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뭐. 메가더를 우리나라 비판한 사람 많거든요. 나도 비판자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그 2차 대전 끝난 뒤에 같이 일본과 한국을 미군이 점령했는데 일본은 아주 민주적으로 개혁을 하고 한국은 전혀 반대로 개혁을 했어요. 일본은 아주 잘해줍니다. 파란 약사 표지에 메가더 가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트웨인이 이런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게 아니고 여성의 권리 신장, 노동자 문제. 물론 흑인 노예는 링컨 노예 해방 선언은 흑인 노예들은 물론이고 백인들도 자유롭게 하는 거다. 맞지 않아요? 내가 무슨 쓴다. 같이
동등하다 하면 나도 해방되는 거죠. 그다음 예일대 법과 대학원에 흑인도 입학하도록 학비를 지원해요. 흑인 성직자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도 지원해요. 마크 트웨인. 대단한 작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작가들 돈 벌어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황제도 비판해. 폭력이라. 그래가지고 폭력적이라고 혁명파들이 폭력적이라고 막 비판하면은 아예 황제가 탄압하는 건안 보고 왜그 폭력하는 혁명 세력만 욕하느냐 옹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제국주의적인 침탈은 해외 선교사로 이루어진다. 중국 선교 반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마 이런 소개는 우리나라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기독교인이 되려 하지 않을 거다. 예수가 그래 했겠어요? 설마 남나라 침략에 사람 죽이라고? 혁명관 이거는 이 혁명관은 탄압이 있는 곳에 혁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혁명가다 그런 뜻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에디슨이 방문해요. 그 마크 트웨인 만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때 이제 1909년 1년 전입니다. 죽기 1년 전에 마크 트웨인이 나는 헨리 헤생과 함께 태어났다 그랬죠. 헨리 헤생 봤죠. 근데 접근한 2주 뒤에 태어났거든. 근데 이제 내년에 헨리 헤생이 온다고 예고를 해요. 하니까 아마 나도 내년에 헨리 헤생과 함께 떠나고 싶다 이래 말합니다. 에디슨 방문해가지고 에디슨 집에서 뭐 하냐면은 첫 활동 사진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나중에 프랑스에서 루미에르 형제가 활동 사진 기원이라고 말하지만 에디슨이 직접 촬영해요. 직접 마크 트웨인이 잠깐 어디 걸어가고 하는 걸 촬영해가지고는 그걸 이제 만든 게 이게 이제 처음이라고 말하고 마크 트웨인 만년의 모습입니다. 아파가지고 누웠는데 에디슨 찾았던 마크 트웨인의 집입니다. 이 집이 이제 지금은 고쳐가지고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게 바로 이 집에 이 집이 이제 에디슨이 아니라 마크 트웨인이 죽은 집입니다. 에디슨이 방문했던 집. 이래가지고 1910년 4월 21일 75세로 레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이때 대통령이 윌리엄 태프트 아까 그 예일대학 비밀 서클의 이 조상이라 그랬죠. 그 후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장군 출신 대통령. 이때가 이제 1910년 이때 태프트 대통령이거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진정으로 지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그 작품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그 유머는 분명 미국적인 것이었지만 그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와 그 작품들은 미국 문학에서 영속적인 유산으로 지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정도 돼야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 있잖아요. 우드론 묘지에 묻혔다. 지금은 이제 우드론 묘지는 내셔널 리지스터 역사 국립 역사 유적지로 등록되어 있는 묘지. 이제 마크 트웨인 이제 장례식입니다. 이게 마크 트웨인 묘지. 참 소박하고 좋죠. 우리나라는 묘지가 너무 요란해요. 여러분 책을 읽지 맙시다. 사실 이런 돌비석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뭐 너무 서운하면 이래 하나 세우는 건 괜찮지만 비석도 얼마나 소박해요. 마크 트웨인과 부인 그리고 뒤에 먼저 죽은 애들. 마크 트웨인 기념 그지 이런 건뭐 엄청 많아요. 여기 그다음에 이런 동상 이런 또 동상 이런 동상 다 많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크 트웨인을 끝내고 다음 시간은 강철왕 카네기를 강의합니다.